안녕하세요, 도철입니다. 오늘은 청소를 하는 도중 TV에서 옛날 가수 김원준이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 주는 원준이 형의 앨범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. 일단 TV에 나온 영상을 한번 보시오. 짠. 하지만 잘생긴 건 여전합니다. 자, 그럼 카세트 테이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옷을 벗고 있군요. 입은 건가? 2번 사랑한 나 좋아한 너, 3번 넌 내꺼, 5번 다시 내 곁에가 이 앨범의 히트곡이지요. 들어보겠습니다. 저작권에 걸리지 않도록 짧게 짧게 편집해서 하이라이트 부분만 들려드리겠습니다. 흑백이군요. 뭐야 이건? 뭐 땅바닥에 누워서 뭐 하자는 거지? 하지만 느낌은 정말 좋군요. 원조 꽃미남이죠, 원준이 형님. 이야, 이 사진도 진짜 잘생기게 나왔네. 뒷면을 보시면 뭐 이렇게 앨범을 제작한 사람들과 사진을 찍은 것으로 보입니다. 어휴, 이때 이 시절 컨셉은 전부 다 뭐 거만하고 섹시하고 도발적인 눈빛이 유행이었나? 뭐 이 형은 웃고 있네요. 뭐 이 형은 뭐 무섭게 생겼다. 뭐 이렇게 생겼군요. 발매일이 10월 3일. 지금은 2019년이죠. 여기 특이하게 여기 구멍 사이로 째려보고 있군요, 이거. 뭐 하자는 상황이야, 이거. 그럼 이만 다음 주에 다시 보겠습니다. 참고로 이 머리는 터미네이터 2에 나온 에드워드 펄롱의 머리입니다. 뭐, 생긴 건 다르지만.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.